지금 시각 12시, 수업 시작 13시. 학교까지 버스 타면 1시간 10분. 아씨, 안 되겠다. 택시! 아저씨, 여기요. 여기로 가주세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상을 스쳐간 연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 무심코 스쳐갔던 연세인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KT텔레캅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28살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2구역 미아원으로 근무하는 이광우라고 합니다. 예,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8년째 일하고 있고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추억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러니까 2013년도 그때는 대동제를 백양로에서 대부분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물론 뭐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쓰레기 칠 양도 많고 일할 것도 많으면서, 그래도 연세대학교가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학교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축제도 했었었는데, 안전상의 문제로 저희도 근무를 서게 되는데, 공연을 늦게 끝내기로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도 이제 밤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밤새도록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었던.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은요, 차량 안내를 주로 이제 하는데, 교수님들이 저희들을 보시고 고생하신다고 선물도 사다 주시고 막 격려도 해주시고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그래요. 그 응원단 노총극장에서 응원단 행사할 때, 그때 물론 내가 준비하면서 도와주기도 많이 했지만서도 그때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한번 저 정문 쪽에서 폭탄을 뭐 저기 해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그때 막 경찰도 과학수사도 하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아, 네, 저희 방범 시스템에 침입 경보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이제 긴급 출동으로 해서 출동을 가게 되는데, 이제 신입생 분께서, 저희는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비상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문이 잠기지 않게끔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 그게 눌려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셨던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침입경고 발생했는데 큰 잘못을 하신 줄 알고 조금 울먹거리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저희가 큰 잘못하신 거 아니라고 안심시켜드리면서 그 절차대로 인적사항 받아서 마무리가 됐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화재경보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 건물에서 화재 알람이 한번 울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희가 그 화재 알람을 확인을 하고 긴급 출동해서 소방서가 오기 전에 1차적으로 화재 진압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 소방서가 출동하기 전에 저희가 1차적으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 학교에 있음에 조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보람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때는 좀 힘들거든요. 그 밖에 이제 서 있으려면 춥기도 하고, 여름은 그나마 좀 견딜만한데, 겨울은 많이 추운데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핫팩들을 막 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많이 고맙고 감동도 느끼고. 올여름은 더위가 유난히 심했는데, 총무팀 김현중 차장께서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얼린 생수 한 병을 건네주실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밖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일하는 미아원으로서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 겨울에는 핫팩을 지원해 주셨는데 올 여름에는 시원한 생수를 주셨네요. 차장님 고맙습니다. 힘든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통제를 많이 해요. 차량 통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통제하면 원래 좀 힘들잖아요. 가고 싶어 하는데 막아야 되니까. 그럴 때 좀 애로사항도 조금 있어요. 힘들었던 거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을 좀 받을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순찰 나갈 때나 긴급 출동을 갈 때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은
오토바이로 저희가 이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운전을 하기에 조금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날씨 영향 많이 받을 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힘든 추억이라고 그러면은 작년, 재작년에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구역이 교육과학관 올라가는 경사진 도로가 있어가지고 퇴근 무렵에 눈이 많이 와서 혹시라도 학생들이 눈길에 미끄러질까봐 제가 저녁 6시까지 힘들게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순간에도 뭐 이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오늘 모든 직장인들이 다 그렇듯 월급날을 생각하면서 조금 버티다가 통장을 보면 이제 금융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이니까 이제 보람되게 일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이름으로 해서 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가족 생각하면 힘든 걸 몰라요. 아, 힘내는 방법이라 그러면은 자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있음으로 해서 편안히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보안업체이다 보니까 저희를 좀 딱딱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한테 다가오시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한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희는 이 학교에 존재한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와 학생분들과 교직원분들의 학교 생활이나 업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저희한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안전에 좀 지휘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요즘 이제 공유경제라 이렇게 전동 스쿠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댕겨요. 전동 자전거 너무 많이 져가지고요. 몇 번 목격을 했어요. 사고 크게 나는 것도 좀 또 경사지가 심하고 하니까 좀 안전하게 좀 타줬으면 좋겠어요. 아, 먼저 학생들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쓰레기통에 분리수거를 잘해주는 거.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음식물을 좀 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연세대학교에 제가 이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 지금 미아오 업무가 1구역, 2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구역, 2구역하고 이 업무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 하나에 남자 미아원이 한 명 있는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세 개 관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업무 양이 내가 알기로 1.5배에서 2배는 아마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좀 학교에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2구역에도 좀 이 업무가 균등하게 배분이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 미아원들 제가 각 관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특히 올여름에 많이 더웠었는데 여자 미아원분들도 그냥 땀을 흠뻑 쬐고 저도 사실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로 그럽니다. 일하고 나서 샤워할 수 있는 복말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에게 연세대학교란 제2의 20살이다. 연세대학교는 제 집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에게 연세대학교란 아, 생활의 활력소다. 왜냐면 이제 신입생분들을 보면은 저도 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런 모습들도 많이 생각나고 이제 졸업하실 때 졸업사진 찍는 거 보면 저도 졸업할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서 제 20대 초반에 추억들을 많이 떠올리게 해주는 곳인 것 같아서 제 두 번째 20살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이러면서 이제 우리 생계를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건 집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도 즐겁고 학교 출근해서 학생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일하는 것도 즐겁고 그래서 내 생활의 활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가을 순간의 소중함은 그것이 추억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다. 이야기 마칩니다.